같이 가고 싶은 사람 한 명을 뭐 뽑거나 뭐 난 아무나랑 해도 돼. 내가 지면 그냥 아무랑도 안 가는 거야. 아 오케이. 한 번에 너가 성공할 수도 맞아. 있어. 나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같이 할 친구가 생겼네. 시작. 001. 야 뭐야? 진짜 뭐야? 한 번에 너가 성공할 수도 맞아. 있어. 야 이거 너무 행복해. 너무 짜릿해. 너무 귀여워. 네, 조언이. 조언이. 제로. 제로 3. 제로 1. 아, 1. 아. 누나 가긴 해야 되네. 왜 우리는 입을 함부로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서 이렇게 고생을 할까? 미안해, 입을. 미안해, 입을 또 내가 놀렸어. 제로. 야 이거 왜 그러는데? 상하가 걸리겠다. 아 나 1등 했는데 내가 이거 꼴찌랑 같이 가는 그림도 참 재밌다. 가서 10만 원 쓰고 와요. 아. 괜찮다. 나영이 맛있는 거 사주고 와. 나 너무 좋아. 이건 내가 그냥 벌칙인 거네? 너 나랑 하는 게 벌칙이야? 아니.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 할게요. 002. 나 뭐야? 나 처음으로 일어났는데. 나 심리학과로 간다. 원래 이런 건 하자고 한 사람이 걸리던데. 어! 꼴등도 뭐, 네, 뭐 있거나 같이 가고 싶은 사람 한 명을 뭐 뽑거나 뭐. 야, 근데 문제 알아? 감히 예찰해야. 내가 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뜻이야. 잠깐만, 마음의 준비 좀 할게. 일어날지 말지. 얼마나 떨릴까? 아, 짜릿해. 일어날지 말지. 해, 난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 제로. 아니, 그렇게 천천히 하면 안 되지! 빨리 해줘! 지금 마음이 힘들다고! 001! 아! 아우, 짜릿해! 상현이가 그렇게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한다. 제로! 있는 여자의 뒷모습을. 정원아! 너 여기 옆에 앉아봐. 이거 들고 둘이 사진 찍어.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이거 진짜 완벽한 결말이다. 너무 재밌었어요, 보낸 저는. 나 지금 마지막까지 모두가 날 원하는 눈빛에 너무 힘들었지만 결국 해냈어. 난 내 운에 한 번도 몰랐다. 자, 오늘 준비된 레크레이션. 끝! 와! 셀카? 셀카 타임! 찍어줘. 응? 오늘 나의 머리 자랑하기. 아니, 나 찍어달라고. 선물이에요. 봐봐. 나의 힐링 타임, 멍 때리기. 우리 멍 때리기 시합하자. 그래, 멍 때리기 시합하자. 게임의 사람. 이게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뭐? 이거. 근데 그거 잘 안 된다며. 돼요. 어제 먹다 남은 거 없나? 대단한 텐션이야. 너도 2인데 원래 오늘은 아닌 거 같아. 전 아이예요. 언니가 ESFJ? 완전 ESFJ. ISFJ 그 자체. ES. ESFJ의 특징을 찾아볼까? 응. 인간 ESFJ야. 거절 잘 못하고. 맞아. 언니다. 그치? 대박이다. 완전 나야. 나 거절 못해. 진짜 못해. 아, 이러기 쉽지 않은데.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제 거 들어봐요. 제가 ISTP거든요.
관심 있고 하고 싶은 것만 함. 몸이 건조. 맛가림. 근데 친해지면 말 많고 장난 잘 침. 감정적인 사람이랑 대화가 잘 안 되네. 이순아. 아니. 나 거실로 갈게. 아, 언니 가지 마. 언니 감정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치, 그치. F인 거지. 그치. 막, 이상해. 언니 너무 힘들어. 그러진 않으니까. 물론, 울 때는 한 번 확 터지니까 막. 이러고 울긴 하는데. 거의 멍멍이야. 해봐. 나는 바보다. 아닙니다. 나 해보고 싶어. 야, 이거 세게를 제일 세게 해놨어? 우와. 나는 바보다. 근데 이거 그거 진실과 거짓게 중요하지. 나는 않아. 계란을 사실 싫어한다. 그렇다. 아 그렇대. 나이 사실 계란 싫어해. 아프죠? 성만한데? 난 진짜 그래? 아팠어. 나는 상아보다 똑똑하다. 아. 아직 이거 아니야. 아 그렇네. 대답해. 그렇다. 아! 이게 만약 거짓이면 언니는 와! 너 날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상아보다 똑똑해. 이게 내려가는 게 5초예요. 이 공이 밑에까지 떨어질 때까지 대답을 해야 돼요. 나는 바보다. 운동복 브랜드. 이렇게 해서 5초 안에 3개. 오, 이렇게 넣고 대답하면 돼요. 자, 가위바위보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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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세요. 신세계 백화점. 롯데 백화점. 아울렛. 아울렛 백화점이야? 아니, 유코 아울렛 생각했어. 아, 아울렛은 백화점은 아니지. 맞아. 아, 그렇지. 재밌다. 아, 유코 아울렛도 백화점 아닌가? 그런 거? 맞는 걸로 해줄게요. 정답! 아, 몰라. 사실. 1점. 하나, 둘, 셋. 쇠고기가 들어가는 음식? 소고기 국, 소고기 스테이크, 소고기 밥. 야, 이거 질문을 왜 읽고 있냐? 시간 아깝게. 괜찮아. 그 말이 일단 느려. 소고기 스테이크. 이거 돌려주세요. 어. 하나, 둘, 셋. 불깨 베레모. 외진모자. 외진모자. 이거 약간 바보가 되는 게임이야. 나는 바보다. 뭐가 있어야 재밌을까? 이인 사람한테 뭐 해줄 건데? 안마. 안 받고 싶은데. 밥 사주기 하려면 할래 아니면 하루 사진 사 할래? 둘 다 괜찮잖아요. 그러면 사진 해. 그래. 그래. 너 내 사진 기사봐. 너 그때 폴즈였지? 나 좀 찍어. 1등한테 티셔츠. 티셔츠. 트리. 탈락이야. 아니야. 트리. 어 맞아 맞아. 야 근데 발음 미쳤다잉. 하나 둘 셋. 너 왜 이런 거 봤어? 설탕. 소금. 소금. 탈락. 나 빵점이야. 하나 둘 셋. 마리오. 공휴일. 일요일. 아니지, 그게 아니지. 공휴일 아니지. 한글날. 야, 일요일 공휴일이에요? 아니지. 아니죠? 휴일. 탈락. 나다. 하나, 둘, 셋. 가위, 칼, 도마! 아! 뭐였어? 진짜 뭐였어? 초반정부. 하나, 둘, 셋. 오늘 먹은 음식. 밥, 고기, 김치. 어? 탈락이잖아. 왜? 언니 안 먹었잖아. 오늘 샌드위치 드셨어요? 커피랑 이제 참치, 계란, 빵. 그거는 음식이야. 나는 어떻게 이거 가져가시고 싶어요? 아니 이 뒤에 걸로 하자 그럼. 어, 한 번 더 기회 줄게. 하나, 둘, 셋. 개과 동물 골든 리트리버. 너 그냥 안 되겠다. 국제기구 WHO IMF 끝! 하나, 둘, 셋. 축제. 맥주 축제, 닭갈비 축제, 물총 축제. 야, 이런 축제 말하는 거 닭갈비 축제가 있어요? 닭갈비 축제 있어! 야, 나영이가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야, 있어! 어, 닭갈비 축제? 아, 있어, 있어, 있어. 나 자, 하나. 초, 아, 주주. 나는 바보다! 하나, 둘, 셋. 설탕물, 소금물, 흙탕물. 어?
어우 기특해라. 어우 기특해라. 어우 잘했어. 어우 잘했다. 이거 재밌다. 야, 너 이거 좀 가져갈까 집에? 아 나눠서 했네. 수아에 가져갈 게 좀 많네. 우리 이제 집에 가자. 다 놀았어. 그리고 이제 집중력이 없어. 그래 이제 깨우자. 슬슬 가야 되니까. 얘들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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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우리 자고 있단 말이야. 너네 왜 자는 척해? 또 잘래요. 같이 자자요. 그래 집에 가자 얘들아. 유정이한테 아기 냄새 유정이한테 아기 냄새. 너네 둘이 뭐 했어? 나 쓰러져. 끝났다고 잤어요. 우리 집 가지 말고 여기서 하루 더 놀까? 아니 집 가고 싶어. I wanna go home. 아, 여기서 1분만 이러고 있다. 집 가자 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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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고. 어라 지나치라고 지나치라고. 집 가게 해주세요. 수상한 이 레몬과 뭐야, 수상한 뭐야. 이 작가님의 종이. 왜 퇴근까지 미션을 주시나요? MT로 온 게 아니라 미션 임파서블 하러 온 것 같아. 살려주세요. MT 아니고 미션 데이. 사람이 갇혔어요. 개인전이에요? 뭔가 나 운이 안 좋아. 못 맞추면 계속. 그러면 못 맞추면 계속 못 가. 계속 먹어야 돼. 계속 맞추면 되지. 그러면 나영 씨부터 시작할게요. 네. 와 이거 뭐라고 긴장돼? 어떡해. 하나 둘. 누구야? 알아요? 얼굴만 알아. 누구세요? 아마도 사이프. 아, 어 근데 되게 사진이 아닌 것처럼 나온 사진을 쓰시네요. 사진이 레몬 먹어. 잠시만요. 야 여기 여기 문제 푸는 동안 혼자 레몬 쓸쓸히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샌드 레몬 먹나? 먹고 있어 레몬. 어때요? 먹을만해? 아 표정이 아니네. 렛츠고. 아, 보는데 친나와. 아! 선배님! 바보야! 나는 바보다! 나 어떡하지? 조나단님! 맞아! 와 진짜 기억 안 난다. 야 이거 진짜 내 차례되니까 생각이 안 나. 레몬 상큼하게 먹어보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어때 상큼해? 집 나와? 스파이더맨! 우와! 스파이더맨! 우와! 예!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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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이 좋아. 와 이게 뭐가 뭐가 걸릴 줄 몰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부럽다. 저렇게 가? 민아 언니 레몬 안 좋아해요? 나 레몬 안 좋아해. 괜찮아? 아 챙겨가.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수고하셨습니다. 바이. 가지 마. 서은광 선배님! 서은광 선배님! 아, 발성 미쳤다. 아니, 뭐야? 아, 발성 두 명이 간다고? 안녕히 계세요. 아, 야, 맞춤. 야, 마이크 풀은다. 뭐야, 내 뒤에 두 명 다 갔네. 아, 정말 운이 좋았어. 진짜. 아, 수월하게. 마지막에 첫 번째로 빠져나올 줄 몰랐네. 기분이 안 좋다.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아유. 야, 아는데 그거 생각이 안 나지? 이 정도면 이제 인물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레몬 다 먹겠다. 어려운 거 나와라, 어려운 거 나와라. 야! 강동원 선배님! 선배님! 덕분에 집 갑니다! 안녕! 모두들 안녕! 갑니다! 야, 세 명 끝난 거 아니야? 야, 라이썸은 하나라며, 이 배신자들아! 야, 너가 이거 추진해놓고 MT! 너가 먼저 가냐? 행복하다. 아! 와, 여러분! 우리 세븐이야! 야, 우리 진정한 승리자야. 진정한 승리자. 우리 셋은 한 배야. 1등이 못 가면 절대 못 가. 두고 간다는 거 아니야? 안 두고 가지. 4등부터 6등은 한 배예요. 아니야, 난 두고 갈 건데.
하겠습니다. 하나. 벨리곰! 벨리곰! 아, 왜 나는 이렇게 쉬운 거 안 주는데? 이거! 벨리곰.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전 갈 겁니다. 어디 가? 아니, 우리 라이서만 하나라며! 세상에 둘이야, 지연이랑! 내가 나만 못 가, 못 가! 드릴게요. 이유정! 이유정! 와, 유정이 진짜 똑같다, 어릴 때랑. 야, 너 6등이다. 나도 가. 나만 하면 되네. 야, 지연아! 기다려줄 거죠? 내가 짐은 가져가 줄게. 여기, 여기서 기다려줄 거죠? 아, 맞출 때까지? 오케이. 알겠어. 하나, 둘. 나도 몰라. 로다주. 로다주, 로다주. 야, 맞나? 토몰랜드라고 할 뻔. 또 먹어야 돼요, 레몬? 저 또 맞춰볼래요. 저 한 번 내주세요. 슬리랑 지연이 뒤에 서는 걸로. 그래. 드릴게요. 하나, 고! 둘, 맞췄잖아. 지연이 오늘 집 갈 수 있어요? 난 바보야. 나는 바보다. 자, 갑시다. 올라프. 아, 같이 본 사람 만들래. 아니면 집에 갈래. 아, 그거 가나요 원래? 아니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고생하셨으니까 제가 카메라에 한 번씩 인사할게요. 안녕.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어요. 아이. 빨리빨리 안 다닙니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도과 굴레를 벗어던지고 떠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열심히 했었는데, 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되게 하나로 잘 뭉쳐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막 많이 들었긴 했는데 엑스맨이 있다는 사실은 몰랐었어가지고. 아, 근데 그 생각을 한번 하긴 했어요. 그 사진 찍는 첫 번째 미션 할 때 유독 희나언니가 되게 늦게 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저는 그냥 아, 희나언니가 힘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의도된 거였다니 진짜 소름이었어요. 그 사진 찍을 때는 너무 정신없어서 얘가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 이구동성 퀴즈 할 때는 어라? 약간 이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 희나 진짜 애교를 약간 이렇게 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랬나 보다 싶었고 근데 얘기해 주시자마자 아, 희나구나 그건 진짜 바로 알았지. 아니요? 저 바본가 봐요. 아, 나만 바본가? 전혀 몰랐어요, 진짜. 엑스맨이 있다는 얘기 들었을 때부터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슥 스쳐 지나갔는데 희나가 다 틀린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미션에서. 아, 물론 이제 유정이가 마지막에 너무 뭔가 미션에 어려워하는 포인트들이 있었어가지고 좀 유정이도 잠깐 의심을 하긴 했는데 그때는 아니 진짜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도 제가 너무 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백지는 아니에요. 맞아요. 나는 그런 의심 한 번쯤 받아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나도 의심 안 하나? 나도 꽤 허당미가 있으니까 나도 의심 하나? 라고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안 해주더라. 아무도 저에게 이렇게 하지 않아가지고. 되게 뒤끝 있는 사람 될 것 같기는 한데 희나야 앞으로는 엑스맨 그런 거 시키면은 안 한다고 하고 좀 덜 먹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서 너무 재밌었고 좀 더 악랄하게 했었어야 돼. 지금 너무 착했어. 아무도 오히려 잘한 건가? 아무도 엑스맨인지 몰랐으면 잘했어. 그치만 우린 하나니까 아무리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해도 거절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제 생각에
엑스맨의 활약이 없었다면 좀 재미없이 흘러갔을 것 같아요. 오늘의 게임이나 하루가 오늘 하루 동안 삼행시로 고통받아서 그 엑스맨의 부담을 조금 이해가 가서 그래서 그냥 잘 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친구들 오늘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나를 많이 귀여워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내 애교도 받아줘서 이렇게 같이 자기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제 안 무서워요. 사랑합니다.